최근 해운업계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포워더들은 선복난과 높은 화물운임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복이나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선복을 구하더라도 선사들의 프리미엄이 기존 운임에 더해져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HMM이 물동량 감소에도 20%를 웃도는 운임 인상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흑자 재정을 일궜습니다. HMM은 7월에서 9월까지 3달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2770억 원, 당기순이익 2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 466억 원 적자, 당기순이익 1242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습니다. 해운항만 물류업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포스코가 결국 물류자회사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선주협회는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과 해운이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양보한 통 큰 결단이라며 우리 경제에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CJ대 한통운은 지난 11월 15일 창립 9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희 CJ대 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안전 최우선 경영과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글로벌 물류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금 상선과 계열사인 흥어라인은 대만 완하이라인 인터아시아라인 싱가포르 피더텍과 공동으로 중국 인도 노선 시노크 인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장금 상선과 흥어라인은 싱가포르 브리지호와 볼틱사우스호 등 두 척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완하이라인에서 두 척, 나머지 선사에서 각각 한 척을 배선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따른 발주량 급감으로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국내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LNG선을 앞세워 남은 하반기 반등을 누립니다. 조선사들은 카타르,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쏟아질 LNG선을 쓸어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을 통해 매출 1조 5,508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좌석 위에 안전장치인 카고 시트백을 설치해 운영하고 보잉 777-300ER 여객기 좌석을 떼어내 화물기로 개조해 투입하는 등 역발상 전략을 발휘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